고. 포가 없네. 아, 이거 좀 불안한데요.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, 사령관님.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.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네트워크 관리자는 좀 불안한데. 믿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. 로봇을 좀 보목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면은 될 것 같기도. 근데 보목을 다 하려는 사람이면은 혼종 양산하고 터질 수도. 수정탑으로 일꾼 인구수를 계속 뚫어야 된다는 게 좀 압박이 있다. 이거 마주칠 사람이 카레빈 저 아메리카 형도 불안할 거야. 수능 감사합니다. 아, 불안하겠지. 서로 불안한 건가? 서로 불안해?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위험하게 해주지. 무슨 신정? 피닉스, 칼달리스. 불안해. 불살해주지. 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기준을 따지자면 8앱으로 온 사람이 좀 더 재질이 깊다고 볼 수 있지. 이 보세요. 난 악마냐? 지금 8앱으로 한 게 지금 50판이 넘는데 전 악마입니까? 아, 공세가 근데 바퀴면은 이게 좀 불안하기 불안하다. 사령관님,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,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저기 불멸자 좀 섞어야겠다. 파괴자들. 제발, 제발, 원래 용기병만 제발 가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해보니까 개체수가 많은 공세일 때는 용기병이 그렇게 막 힘을 못 써. 파괴자를 섞던가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방금 전처럼 광물이 안 남을 것 같아. 수정탑 짓는다고 빠르게 이거를 못하니까, 자원 활성화를 빠르게 못하니까 이게 지금 좀 그러네.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. 보십시오, 사령관님. 로봇 하나 더 짓자. 제 로봇이군요. 오!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. 칼달리스크를 적극 활용하는군요. 테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! 가
나널 처리 더 활성화되겠군요. 파괴자로 화력을 높이겠어요. 아까도 파괴자 썼으면 고위기사보다 더 나았을라나? 아까는 고위기사가 더 나았겠지.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이건 뭐죠?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,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뭉치고 파괴자로 폭딜. 좋은데? 팔다림과 파괴자 리버는 조합이 괜찮은 것 같은데.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.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약대와 같습니다. 멸멸충이다. 수많은 군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. 총종이다. 잠깐만요. 얼룩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. 사령관님. 업그레이드 완료. 적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. 기사단이야. 똑같이 맞이해줘라. 괴폭은 최대한 아껴서 후반에 써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냥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.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. 좋습니다.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.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. 간헐촌.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. 가능하면 광물 남는 건 여기다 포탑 다 짓자 그냥. 오목을 안 가네요. 감사하대. 보목을 안 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. 경험치 때문이면은 아 씨불 보목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건데.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.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.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뭐야 경로가 왜 이래? 경로가 이상해. 경로가 갈라져서 오나? 갈라져서 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갈라져서 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. 안 돼! 내 포탑!
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엄청집니다. 벨시로 원시 생물이 죽어갑니다, 사령관님. 지금 아니면 기회입니다. 진짜로요?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죠. 안 써도 될 뻔했는데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텐 좋은 소식이죠. 아, 원시 생물이 테라즈를 모두 잃었습니다. 자신의 생명 가셨어. 참 비극적이군요. 제 경력처럼 말이죠. 저기 우리 향이 오고 하필 저기 혼종 지금 잡아가지고. 검을 준비하라. 탱커질러 로봇이 왔다네. 로봇이 왔다네. 탱커질러 보관 테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. 배시름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. 뭐 있어요? 감사 편지라도 한 통 보내야겠습니다.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? 예?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예!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. 사계자 만세. 오 시사. 왜요? 재밌잖아요. 배시루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. 오,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주십시오, 사령관님. 오 쉣. 쓰면 안 되는데. 아, 좀 그렇다 지금 상황이. 긍정적이질 않네요. 또 뭐야? 언제 왔어 여기? 맨 로봇이 공격받는다네. 맨 로봇이 공격받아.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아, 만화 아껴야 되는데. 이게 좀 불안한데. 제 실험이 필요하거든요. 좀 많이 불안해요. 아이 불안한데. 어 쉣. 조졌다.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
제 로봇이지 뭡니까? 막았다. 적이 우리를 공격해온다. 정면으로 맞서자. 내 파괴자 쩔지. 때려 맞네. 우후,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테라지네. 근데 파괴자가 한 줄밖에 안 뽑혔었나? 파괴자를 이거밖에 안 뽑았었나?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이런 마지막 공세가 좀 불안하긴 불안하다. 테라지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. 힘수 병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. 지금 테라지를 여기서 한 기씩 죽은 게 하나씩 충원을 하기에는 좀 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. 여기까지 빠른 합류가 필요한 상황인데. 어디요? 그리고 탈리스가 하나 여기 놀고 있죠? 탈리스가 놀고 있어요. 그것도 화력이 꽤 센 애인데 놀고 있죠.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잊혀지는 건 혼종이랑 같이 오는 공세일 때 대폭을 쓰고 나머지는 요걸로 조져봐야 되는데 안 할지도 모릅니다.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모르겠다. 아, 왜래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대한 졸중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들. 하필 가운데 거를 깨냐? 아 진짜. 아니 포탑을 가운데 걸 깨면은 이거 어떻게 지으라고. 어마무시한 공격을요.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로봇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. 포탑의 힘이요? 아이 좋아요. 좀 많이 깨졌다. 방울이 더 필요합니다. 적을 감지했다. 기사단이요. 여기만 지키면 돼. 여기까지만 지키면 돼요. 개 많아. 혼종 개 많아.
시간만 벌면 돼 이제. 이것만 지키면 돼. 뭐 그 뒤에 오는 거는 터지든 말든. 적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.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. 뒤에 건 터져도 상관없죠. 그냥 좋아. 터지든 말든 여기까지만 지키면 되지. 아, 좋네요. 적격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아, 제 소중한 로봇이 불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. 하나만 더 방해되면 우리 끝입니다.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. 좋구먼. 228.